근데 두 분은 네. 그러면 여행지라고 하니까 네. 여기는 한번 언젠가 가보겠다 하는 여행지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네. 여행지를 정말 네, 많이 정말 많이 얘기했죠. 추천해, 아, 네네. 추천한 아, 거에 그래요? 가고 싶은 리스트가 엄청 네. 많아요, 네. 지금. 한 가지 더 추가해볼까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요즘 눈이 많은 곳으로 가보고 싶어요. 진짜 많은 곳. 네. 오, 맞아요, 맞아요. 왠지 모르게 그 하얀, 완전 하얀 그런 풍경을 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공연을 하고 왔을 때 네. 일본의 삿포로 맞아요. 갔다가 와, 눈이 그때 진짜 진짜 많잖아요. 좋았어요. 아, 맞아요. 거기를 또 여행으로 가고 싶네요. 저기서 진짜 또 좋았어요. 보드 타고 네. 네, 스키 타고 얼마나 진짜. 재밌겠어요. 네. 도영 도현 씨는 씨는 혹시 네, 네. 그런 곳 있나요? 저는 그런 싱가포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오. 싱가포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싱가포르를 어떤 기회가 있어서 네. 이렇게 막 찾아봤었어요, 한번. 근데 굉장히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싱가포르 한번 언젠가 가보고 싶은 그럼 생각이 잔디,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가면 어딜 가야 되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도영 씨가 알려주세요. 아, 예, 제가 알아봤다 이거 아, 제가 나는 알아봤어요. 추천해주는 줄 제가 알고. 알아봤어요. 아, 싱가포르 네네. 가면은 네. 우선 그 사자상이 있어요. 사자상이요? 사자상. 네, 싱가포르에 그 유명한 싱가포르를 약간 대표하는 그런 사자상이 있는데 네. 그것들이 되게 각지에 약간 있더라고요. 어느 섬에도 오, 싱가포르에 네. 섬에도 있고 그래서 그 사자상을 보러 다니는 것도 괜찮고 또그 있어요. 그 실내 정원인데 네. 굉장히 잘 꾸며놔서 세계적인 약간 관광지로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가보고 또 칠리크랩이 유명하거든요. 싱가포르로 오, 칠리크랩이. 정말 많이 아네요. 네, 네. 그래서 칠리크랩도 먹으러 가고 그러면 가서 할 거는 많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진짜. 일단 싱가포르 추천해드립니다. 네. 네.